네,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네, 기출 문제 두 번째 과목 공정식 위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번 문제. 자, 총 부유먼지와 그다음에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성 물질을 채취하는 것. 분석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죠. 자, 우리 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용량, 고용량 시료, 공기 시료 채취기 이용을 하는데 이때 고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경 범위가 이제 부유 요 입경 범위가 입자성 물질의 입경 범위가 얼마? 0.01에서 얼마? 100 마이크로미터 요 사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용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은 먼지 많이 해요. 그래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쪽.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강화 분지, 가라앉는 무거운 분지 먼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으로. 그다음에 가벼운 부유먼지, 부유분진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총 부유먼지랑 그 다음에 입자성 물질 중에서도 작은 애들은 뭘 이용하겠어요? 저용량 이용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2번 입자성 물질 시료 채취를 할때 분석기기 및 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흡입노즐, 스테인리스관, 경질유리, 석영유리제로 사용을 한다. 흡입노즐, 안가 밖에 가스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즐의 내경은 네, 3mm, 요 3인 거요. 중요하죠?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 3번. 흡입관은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120 플러스 마이너스 14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질은 뭘로 해요? 흡입관 재질, 스테인리스관, 석영유리관 사용을 한다. 4번 볼게요. 자, 여기 예각인데 60도를 예각이라고는 하지 않겠죠? 작은 거. 30도 이하의 예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 답으로 나오는 게요 노즐의 내경 1mm로 오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mm. 그 다음에 예각의 꼭지점 예각은 네, 30도 이하인 거. 요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23번 볼게요. 환경대기 시료 채취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 환경 대기에서 가스상 물질 철 이제 시료 채취할 때 보면은 용기 채취법, 용매 채취법, 뭐 직접 채취법, 그다음에 고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하나 더 있었죠. 네, 냉각 요렇게 있었는데 저온 채취법 요렇게 있었는데 저 그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만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4번이 정답이에요. 직접 채취, 채취관은 네, PVC관 아니고 사브라 에틀렌수지, 경질유리 스테인리스강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채취관 길이는 5m 이내로 하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24번 문제는 중요하죠. 환경 대기 중에 탄화수소 농도 측정하는 주 시험 방법은 네,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이에요. 2번 정답. 25번 불소화합물 분석 방법 나오네요. 불소화합물 분석법 보니까 적정법이 있고 자외선 가해성 분간법이 있어요. 불소의 자외선 가해성 분간법이 란탄 알리자린 컴프렉션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보면은 이제 란탄 알리자린 컴프렉션법 보면은 흡수 파장이 얼마? 620나노미터예요. 그래서 4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간선물질까지는 솔직히 잘안 나오는데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1번 보니까 자외선 가해성 분간법에 간선물질이 네, 알루미늄, 철, 구리 같은 중금산 이온, 그다음에 인산 이온이 요게 간선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1번도 맞아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자, 증류 온도랑 뭐 유출 속도 이렇게 하는 것까지 요것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맞고요. 적정법 내용이 틀렸는데 요거는 여러분 좀 봐주시면 좋아요. 불소화물의 적정법은 pH 조절하고 네오트린을 가한 다음 수산화 바륨이 아니고 수산화 발효 아니고 질산 소듐 용액으로 적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3번이 이제 틀렸습니다.